꽃가루관에 봐라. 준비물, 백합, 덮개 유리, 패트리 접시, 가운데가 오목한 받침 유리, 걸음종이, 10%의 설탕물, 아세트산 카민 용액, 붓, 스포이트, 현미경. 가운데가 오목한 받침 유리에 10% 설탕물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백합의 꽃가루를 붓에 묻혀 받침 유리 위에 설탕물에 떨어뜨리고 덮개 유리를 덮습니다. 패트리 접시에 물을 적신 걸음종이를 깔고 현미경 표본 양쪽을 나무젓가락으로 받쳐 걸음종이 위에 띄우고 뚜껑을 덮습니다. 25도씨에서 30분 정도 둡니다. 현미경 표본에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떨어뜨리고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꽃가루관이 발아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